어제 저녁에 주전 몽돌 해변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당시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몰아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네, 이 숨진 여성은 가족들과 캠핑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특히 바닷가 캠핑을 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. 김동현 기자입니다. 어둠이 내려앉은 해안에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오갑니다. 해상에는 헬기까지 날아다니며 수색을 벌입니다.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동구 몽돌 해변에서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. 경찰들하고 뭐한 3, 40명 왔더라고요. 오고 저 주민들하고 한 100명이 있었고 헬기 한대 떴고 헬기는 배가 저 밖으로 떴고 헬기 한 10시까지 계속 저쪽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4시간 넘는 야간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실종자는 날이 밝아 재개한 해상 수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캠핑을 왔던 여성은 해변에 산책을 나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이 해변에는 사람 키를 넘어서는 최대 2m의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. 해경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너울성 파도는 먼 바다에서 잔잔하게 밀려오다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현상입니다.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파도가 높아지고 한번 휩쓸렸을 땐먼 바다까지 끌려나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. 지난 7월 부산 해운대에서도 너울성 파도로 중학생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캠핑을 하시기 전에 항상 파도가 치거나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물이 올라오는 만수선을 확인하시고 만수선과 최대한 거리를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캠핑을 하시는 것이 해경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을 땐 탈출을 위한 수영보단 생존 수영 등을 통해 구조 대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.